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두산의 승리로 2019 한국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승리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바로 방송인 장성규 씨인데요.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시구를 했는데 일명 패대기 시구를 한 겁니다. 장 씨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공을 엉뚱한 곳에 던졌고 본의 아니게 수준 낮은 시구를 선보였다고 사과했는데요. 팬들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장 씨가 꼭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성규 씨는 워크맨이라는 유튜브에서 여러 알바를 체험하고 일당을 받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알바를 하는 그의 진실된 태도 덕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성규 씨, 시구는 실패했어도 우리 을들을 대변하는 그 방송은 꼭 진실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생경제도 꼭 한번 나와주시고요. 2019년 10월 28일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철 농산물로 사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과와 배를 수매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과가 굉장히 맛있기도 하지만 생산량이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전년에 비해서 5.8%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요. 배 역시 생산량이 3.4%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산 만생종 사과와 배에 대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과와 배에서 만생종에 속하는 품종이 사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지 그리고 배는 신고라는 품종인데요. 이 두 품목의 만생종 모두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후지 사과의 경우는 이제 이번쯤이면 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데요. 시장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맞추다 보니 오늘부터 수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과 수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사과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 가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가격이 좀 컸던 품목들을 알아보면요.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서 일주일 새 16%가 오른 품목이 있고 또 16%가 내린 품목이 있어요. 네. 먼저 오른 품목은 다다기 오이로 홍천, 화천 지역에 출하가 종료되면서 현재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10개 기준으로 그 전주가 8,512원이었는데 지난주는 9,880원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또 16%나 하락한 품목에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토마토 주출하지인 호남 지역의 출하 물량이 늘어서요. 시장 내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지난주 가격은 키로당 5,493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오이가 오르고 토마토가 내렸네요. 이번주는 좀 어떨까요? 이번주는 과일 중에서도 거봉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이 10월 상순까지도 가을 태풍이 좀 계속됐어요. 네. 그 당시 장마와 태풍으로 주산지인 김천과 영천 쪽 생육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 이번 주에 출하되는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요. 지난주 거봉 평균 가격이 2kg 박스 기준으로 13,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서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제 김장철이에요. 그래서 채소 가격이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 양념 채소들 가격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양념 채소류들이 양파, 마늘, 건고추 등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또 과잉 생산으로 좀 이슈였던 양파와 마늘 시세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근 가격은 보합세와 소폭 상승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11월부터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 보통 중부지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점점 밑에 지방으로 이제 김장 시기가 늦어지는 편이에요. 서울은 11월 초부터
이 김장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마늘과 양파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깐마늘의 경우는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 매장에서는 조금씩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 이번 주 깐마늘은 보합세 혹은 소폭 상승,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치를 금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주부들 고민이 많던데 이 배추 가격 어떻습니까? 네, 배추 가격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는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지금 시장에는 중고랭지 배추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가을 배추가 주류를 이루는 지역도 있는데요. 네. 이제 도매시장의 경우는 11월이 되면 가을 배추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올 거고요. 또 소매시장의 경우는 조금의 시차를 두고 11월 안에는 가을 배추로 품종이 변경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가격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포기당 6,000원 후반대였는데 네. 이번 주는 6,000원 초반대로 내려왔고요. 또 보통 김장김치는 가을 배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소매가격 조사가 시작되는 11월 중순에 한 번 더 가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제철 농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땅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일단 좋은 땅콩은 표피가 매끈하고 알이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땅콩은 공기 중에 이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기 밀봉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국산과 수입산 땅콩을 구별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국산 땅콩은 알이 긴 것들도 이렇게 섞여 있어서 각각의 크기가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네. 근데 수입산 땅콩은 대체로 알 크기가 비슷합니다. 특히 핏땅콩의 경우는 흙이 묻어있지 않고 아주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입산 땅콩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로 흙이 묻은 농산물은 수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 나중에 그렇군요. 시장에서 구입하실 때 네, 수입산과 국산의 차이점도 한번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땅콩 가격이 볶음 땅콩 기준으로 500g당 3,5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혈관 벽을 청소해줘서 동맥 경화를 예방해준다는 맛있는 땅콩 제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정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하자마자 생생경제에서 발빠르게 이 금강산 관광 총괄하셨던 수장님과 인터뷰를 나눈 바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의 철거를 다시 한번 통지했고요. 정부는 오늘 북한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상징 같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시죠.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은 국가 간의 통상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유치원에서 네. 이제 북한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엄마 북한은 우리나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 외국도 아니죠. 외국도 아니야. 하나긴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이 남북 관계 사이의 문제는 국가 간의 통상 문제로 풀 수는 없죠. 풀 수 있어요? 통상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법치나 통상의 요소가 너무 없었죠. 어떤 결단, 뭐 지시, 뭐 지금 이번 경우도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뭐 호텔 쉬러 가라고 그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북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어떤 법적인 틀, 안정적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건 결국은 통상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확실한 기준이나 법치가 있어야 이 국가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는 사실 뭐 워낙 특수한 경우라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하지만 지금 점차 저희가 법규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럼 이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이 북측의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와 관련해서 당국 간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고심한 흔적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을 이제 조건이 되는 데 따라 재개, 우선적으로 재개한다라는 것이 이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일 위원장의 공동이었지 않습니까? 평양 공동선언이요. 네. 우선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막혔다고 그럴까? 그 관계 속에서 현재 그 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저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협상, 조건에 관한 협상이라고 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인가요? 그때 중단되고 나서 거의 한 이제 10년 이상 이 시설이 그대로 노후화되거나 방치되는데 다시 관광 사업을 하려면은 또 시설도 다시 손을 봐야 되잖아요. 수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당국자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의 신변 안전의 문제라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관광 사업권의 대가. 그러니까 이 사업권을 현대아산이 계속 갖는 대가로 그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관광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한 재개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거고 오늘 제안한 실무 협상은 대외적으로는 철거 관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단순히 어떤 뭐 철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텔이 지금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거든요. 저는 99년 그리고 2007년 두 차례 다녀왔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호텔을 뭐 언제 뭐 어떻게 철거하겠다 그 협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재개할 것이냐 그런 조건에 관한 재개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 인터뷰 를 했었거든요. 금강산 관광 총괄하셨던 수장님하고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이거 빨리 가져가라라는 게 아니라 속내는 빨리 금강산 관광 하자라는 뜻일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이번에 실무회담은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로 한정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을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그렇죠. 관광산 재개의 구체적 조건을 서로 협의하는 재개 협상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고 물론 북한 분들의 발언이 워낙 세기도 하지만 그리고 과연 북한이 남측 자산 철거가 아닌 이 재개 협상을 위해 실무회담을 잘 진행해 나갈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괜한 의심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북의 입장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 이를테면은 자신들이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지역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금 전국적으로 27개의 중앙급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를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대대적으로 자본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개발 노선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우리가 큐바 모델에서도 보듯이 관광이라는 것이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북한이 동의하고 합의한 투자 보장 합의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재산, 투자자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가령 보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누가 북한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경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 사안이 단지 그렇게 어떤 일방적이거나 또
큰 어떤 상식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서 진행하기는 저는 어려울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의 중요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변호사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남북투자보장합의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이 이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변호사님이 하시는 건데 남북투자보장합의서라는 게 뭡니까? 2000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그것의 기초에서 2000년 그해 말 12월에 남과 북이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 합의서를 체결을 했죠. 네. 이제 이 체계 이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사안 그러니까 어떤 자국의 정책적인 목적 공공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 투자자의 투자 재산을 어떤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네. 또 어떤 수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신속하게 차별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 보장 합의서라는 게 물론 이게 단지 어떤 조문만 있을 뿐이지 그걸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지켜왔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북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개발구 노선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나선 경제지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틀 본인이 동의한 이런 투자보장 합의서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요. 괜찮으시죠? 아 네. 성 변호사님 진행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우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보장 합의서라는 것이 우리가 꼭 이야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현대아산 입장에서 한 기업의 입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명백하게 투자를 보호하기로 동의를 하고 있는 명백한 조항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후에 원칙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투자보장 합의서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오래 걸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었더니 이렇게 탈이 나네요. 이것처럼 남북관계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금강산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치해놔서 흉물이 됐잖아요. 저도 이거 끝나고 꼭 병원을 가도록 하고요. 금강산 문제도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고 그중에 4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하셨나요? 제가 네네, 설명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일방적인 어떤 제한 이런 네. 것을 할 때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게 부분에 하기로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한 거고. 북한이 동의를 네.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아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해 주셔서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개인 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단순한 한 지역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 당국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대아산도 같이 사업권자로서 같이 갈 텐데 네. 적어도 북한 당국이 동의한 조약 우리 국회도 이 합의서를 비준 동의했거든요. 이것이 부여한 현대아산의 권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럼요. 그것을 북한도 인식해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조건에 관한 재개 조건에 관한 이제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대량 현금이 이제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네. 오늘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모든 현금의 공여,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것이 제재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이라든지 그런 군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현금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전용되는지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네. 지역 농업 개발이라든지 또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현대아산이 2003년, 2007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금강산 일대의 농업협력 개발을 한 경험도 있고요. 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병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남과 북이 충분히 국제사회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특히 이제 영유아 어린이 전문 병원 네. 그리고 금강산 일대의 농촌 지역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유엔 제재 틀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의 그런 창의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서 만들어내지 않는 거겠습니까? 이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아서 고착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저희 문자로도 3359님이 북한을 믿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그렇죠. 단체를 믿느냐 문제가 아니라 역시 북한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죠. 리드가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중재위원회 같은 게 있을까? 양국의 입장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있을까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네. 북한이 동의한 네. 이 현대아산이 이런 문제를 이 중재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거기서 정말로 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관광 개발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느냐 뭐 그런 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이 투자보장 합의서라는 게 법전에만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령 이게 아직 중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북한이 동의한 문서이고 여기서 그런 투자자 보호 또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 권리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강산 관광마저 우리가 창의적 해법으로 풀어낼 수 없다면 맞습니다. 지금의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과연 무엇이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네. 국민께서도 이 관광이라는 것이 이 시장 경제가 확산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각별하게 이해해 줬으면 꼭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그만큼 있는 사업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단 한 발 내딛고요. 또 법전에만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남북 간에 함께 상호 그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적어도 북한의 면전에 네. 이 합의서를 지켜라라는 이야기는 뭐 정부나 기업이 직접 하기는 못한다 네. 하더라도 네. 우리 남측에서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제 정말 기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죄송하고요. 지금 괜찮으시죠? 네.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러니까 네. 이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네. 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장기적으로 봐서 제재 속에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꼭 풀어내야 되고 거기에는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688님은 한민족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기호 변호사님 제가 두 배 세 배 오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유념하십시오. 네.